물건 먹이는 건데. 오, 크다. 나온다, 장하다. 아. 수로나 저수지나 낚시로 오면 지금 완전 만수기 때문에 제방권이 사실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제방권이 좋지는 않습니다. 보면 수로에서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이 수로에서 계속 물이 흘러서 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죠. 물이 계속 유입이 돼서 지금 저수지로 흘러가는데 포인트는 이런데 잡으면 이런 자리가 좋습니다. 나올 때는 장어가 잘 나오는 곳이에요. 별스럽지 않은데 또 바람이 정면이냐. 오우, 미꾸라지 끝내준다. 너무 마음에 든다. 오늘 사이즈가 아주 굿이네요, 미꾸라지가. 이야, 오늘은요 싱싱한 미꾸라지로 미꾸라지 참봉어를 한번 병행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대물 몰고 와라, 대물. 하나는 멀리. 자, 요거는 요 수로 물 내려오는데 앞치기. 자, 절로. 안녕하세요, 아시아프로 TV GF입니다. 오늘도 수심이 깊고 넓은 저수지로 민물 장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요즘 계속 그 장마 기간이라 좀 비가 많이 와서 완전 저수지에 완전 만수인데 물이 꽉 찼어요. 그래서 중하류권보다는 중상류권이 날 것 같아서 상류권 물골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한번 민물 장어 입지를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름수위의 민물 장어의 활성도 및 입질은 어떤지 오늘 이틀차 도전입니다. 오늘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좋은 영상으로 여러 프로님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GF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이팅 하겠습니다. 이제 달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민물 장어 출조를 하셔도 장어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출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리버킬러 205 7대 편성을 했고요. 좌측 물골자리부터 우측까지 해서 넓게 벌려서 좀 폈고요. 오늘 미끼는 미꾸라지하고 참봉어를 한번 병행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저수지는 지렁이도 물론 먹지만 미꾸라지를 더 잘 먹는 곳이에요. 얼마나 큰 장어가 입질을 해주는지 입질을 유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골자리라 물이 계속 흘러서 저수지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어느 방향에서 입질이 들어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다 쪽에서 좀 바람이 올려쳐서 라인이 좀 많이 우측으로 밀린 것도 있고 정면 쪽은 좀 바람이 좀 불어도 정면으로 밀리지 않아서 그냥 낚시할 만합니다. 우측 대각으로 치는 낚싯대들이 좀 라인이 좀 밀리네요. 아, 이따 좀 바람이 뭐 차지든 어쨌든 이따위 봐야지 안 되겠네요. 어우, 이거 너무 더운데요. 반팔 입고 있어야지 너무 더워서 안 되겠어요. 상당히 덥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땅거미 치고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장어의 피딩 타임이 시작됐어요. 참봉어는 뭐 죽어도 관계가 없으니까 미꾸라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왔다 왔다. 어, 걸었다. 장어다. 뭐야? 와, 씨, 붕어. 붕어 한 대물급 나왔어요, 대물급. 야, 장어인 줄 알았습니다. 붕어 엄청나게 큰 거 나왔네요. 미꾸라지 먹고 붕어 대물 나왔습니다. 이야. 예. 네. 미꾸라지 먹고 나왔어요. 아, 예. 별일이네. 하세요. 아 예. 많이 잡으세요. 부어 드릴까요? 아니 아니. 해 먹기도 못해요. 아 예. 먹을 줄 알아도 해 먹기. 아. 아 어. 쳐박아 쳐박아. 쳐박아라. 어. 걸었다. 걸었다. 오케이. 이야 장어다. 오 크다. 나온다 장어다. 아이고. 드디어 장어 한 수 했습니다. 나왔어요. 야. 낚싯대를 완전 처박네요. 드디어 한 수 했습니다, 장어. 가만 있어봐. 뭘 썼나 모르겠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에이, 미꾸라지 끼겠습니다. 어, 또 왔다. 한번 물었다. 아이, 야, 미끼 뺏겼네. 낚싯대 만지느라고. 아닌데? 아닌가? 어우, 이거 장어 맞네요. 야, 미끼를 끼느라고 못 봤어요. 이게 이미 입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다 훑어놨습니다. 하얗게 다 훑어놨어요. 미꾸라지를. 또 한다, 1번에. 어. 야, 대를 들어보겠습니다. 뭐지? 어, 좋아. 야, 뭐야. 나왔다. 근데 너무 잔해요. 참붕어 썼는데 장어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잘아요. 이야. 오, 바람이 너무 불어. 아, 올해 큰 물이 여러 번 가서 장어가 엄청 올라왔나 봐요. 개체 수는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낚시할 때는 잔 거 개체수가 많으면 큰 게 붙기도 전에 잔 것들이 붙어서 큰 게 좀 잘 안 붙어요. 오. 아우 씨. 아이 핸드폰 만지다가 또 놓쳤네. 이런. 아우 잘났다 씨. 예이. 자, 황당하다. 아이고 참나 원 줄렁줄렁 하는 것도 못 챘어요. 아 이거 하필이면 그때 핸드폰 좀 아이고 너무 입질이 없어서 지루하걸래 유튜브나 본다고. 유튜브 딱 장어낚시 들어가는데 어 이거 왔습니다. 오케이 4번에 미꾸라지입니다. 이거 쳐봤겠다. 4번 미꾸라지. 오케이 먹었나? 아, 이거 먹었다. 대 들고 있어요, 지금.
안 먹었나? 먹은 것 같은데? 아, 먹었다. 어이, 먹었어요, 먹었어. 쬐끄만 건가? 야, 요런 게 대를 쫙쫙 끌어요. 야, 나 사람 죽겠습니다. 요런 놈들 때문에. 아, 이게 미꾸라지를 덥석 먹었어요. 요만한 게. 참나. 야. 야, 그것도 미꾸라지를, 너도 미꾸라지를 먹냐? 야, 이 쬐끄만 놈이 이게. 안타깝네요. 몇 번 놓치고. 이 낚시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낚시하다 허챔질도 하고 놓치면 아쉬워서 그 다음날 또 오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도 뭐 창어 씨알은 조금 아쉬워도 그래도 창어 얼굴 본 거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자, 오늘은 넓은 기수지역, 넓은 저수지에서 장어 낚시를 해봤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나오는 사이즈들이 4,500 이상 뭐 7,800 짜리들 이렇게 장어들이 많이 비쳤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나오는 사이즈가 거의 뭐 300g 이하짜리들, 바다로 민물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장어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대신에 좀 개체수는 좀 상당히 늘은 것 같은데, 장어 낚시에 잔 것들이 많이 붙기 때문에 큰 것들이 입질을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씨알이 작아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어 얼굴 봤습니다. 그래도 저수지에서 뭐 씨알은 아쉽지만 장어 얼굴 봐서 기분 좋게 낚시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아 프로 TV 지혜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어가 나왔는데, 야, 오늘 사이즈가 너무 아쉽습니다. 네, 두 마리는 금지체장은 아닌 것 같고. 요놈 방생하겠습니다, 요놈만. 아이, 무식이. 아, 나오려면 좀 큰 게 나와야지. 쬐끄만 게 나와가지고. 방생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여기다 방생.